저 뽑아주세요. 아 진짜요? 1번 남자분 1번 분을 골랐죠. 대노는 4번 분이 보였어요. 여자 4번 분 선택했습니다. 여자 4번 분. 오버 평생이구나. 약간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는 느낌? 쾌적 가능. 뭐 누구? 누구부터 꼭? 정되네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골라서 표현한다는 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친해지고 싶으니까 말 놓을게. 글씨 되게 예쁘더라. 아무래도 모쏠들한테 좀 힘들지 않았나. 저희가 아무래도 모쏠인데 이렇게 누구한테 아 이런 거를 되게 어려워요. 나름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이겨내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의 긍정적. 아, 못 뽑겠다 진짜. 진짜 궁금한데 무서워서 못 뽑겠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사람? 어, 어. 우와. 우와 용감해. 꽤 많아요. 응? 휴대폰 꺼낸다고요? 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 아 준비가 필요한 거구나. 몇 개나 많이 남았어요. 2000 years later. 이렇게 오래 걸린다. 저는 이런 거 이제 단체 사진. 오. 이단대예요? 본인이 어디 계신 분이 계신 분? 가운데 있는데 군대를 의장들을 나한테 나와서 이게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이다. 근데 군대 사진? 어 그러네. 제가 나름 좋았던 추억이라 생각했던 군대 사진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총을 돌리셔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총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매력 어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희 형이 매번 저한테 그러거든요. 너가 여자를 살고 싶으면 개그를 배워라. 혹시 자매 있으세요? 자매요? 네.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시겠네요. 이진우 영상들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진우가 제가 했던 멘트를 했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칭찬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안 들어봤을 것 같은 칭찬을 해주래요. 왜 처음 들어봐요? 멘트를 들어보세요. 네. 어, 되게 근데 잘하신다. 그 질문을 보자마자 이 멘트를 떠올렸다는 게 준비, 장전. 아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런 플러팅 멘트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오히려 하시는 분보다 제가 더 고장난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응. 근데 너무 약간 민폐라. 근데 전 여기가 좋습니다. 응? 어? 자리 옮기고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1번 분이랑 2번 분 사이에 앉을까 했는데 너무 이렇게 다 비켜라 하고 앉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미션인 척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기. 전반적으로 대화를 많이는 못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쉬웠는데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전 다 좋아요. 아 그래요? 처음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 확고하시더라고요. 남자 3번에 대한 그
그게 마음이 확. 4번 분도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를 좀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3번 분에게 더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4번 분의 시선을 나한테로 좀 가져야 되겠다. 어? 이런 반응이라고? 봄에 저랑 벚꽃 같이 보러 갈래요? 반응이 참 슬프더라고요. 되게 용기 내서 한 말인데 거기서 약간 아, 아예 나는 선택지에 없구나. 아니요. 그 남자 1번 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확 하시니까 오잇! 약간 이런. 저 벚꽃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꼭 벚꽃 봤으면 좋겠다라는 로망도 하나 있었는데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1번 분과도 좀 더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다. 1대1 내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내가 4번 분하고 대화를 한마디 더 해서 이 매칭 되는 거를 실시하고 싶었는데. 아파트? 아파트. 땀이 좀... 맞아요. 죄송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 그럼 바닥으로 하래. 바닥으로. 지그재그로 쌍. 너 죄송스러운디.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만 이렇게만 냅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아쉬운데? 약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 어차피 남자 3번 분, 여자 4번 분은 이어질 테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1대1 대화가 하필 여자 4번 분하고 걸리더라고요. 찬스가 생긴 거니까 여기서 조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저 약간 외형적으로는 키 큰 분 좋아하고요. 대형견이나 나름 저 키 큰 강아지 대형견 들리진 않았는데 되게 하하하 웃고 계셔가지고 그냥 시간이 가기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옆에 분을 고르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굴 골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는 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가능한 거겠죠? 어떤 질문을 더 해야 될까? 어디 쪽 사세요? 저 수원이요. 수원? 네. 멀었겠다. 어떻게... 다음 노래 약간 듣고 싶다. 엄청나게. 지드래곤 노래구나. 잘하셨나요, 여기? 네. 둘이 대화하는 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느껴져서 조금 뭔가 저쪽으로 약간 눈길을 안 주시길래 내가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 3번 분과 남자 1번 분 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번 남자분께서 고개를 안 드실까 생각하고 그때도 1번 분을 골랐어요. 전 그래도 여자 4번. 일말의 기대 조금은? 전 4번 분을 봤습니다. 전 여자 4번 분을 봤습니다. 진짜 또 나를 선택? 했구나.
했는데 저렇게 매칭이 될 수 있구나.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약간 수긍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4번 분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해요. 진짜 같은 느낌 나는데. 되게 길다. 길다. 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 아니에요? 두 번째. 맞아요. 다시 뵙네요. 그러네요. 첫 번째 때보다 더 떨렸어요. 두 번째 때는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그 눈빛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남자 3번 분과 매치가 돼서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다 알아가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이대로 떠나기는 조금 아쉬운데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고 또 매치가 돼서 좋은 마음도 있었고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심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슬퍼지지? 아 이런 좀 아쉬웠죠. 아 이러다가 오늘 혼자 집에 가겠다. 뭐 저는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절 안 좋아하면은 결국 성립될 수 없는 관계가 연애 관계다 보니까. 4번 분이 나가시고 나서 흥미를 확 잃으시고 적극적이지 않게 참여하실까 봐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그래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을까? 어쨌든 온 지 2시간밖에 안 된 관계잖아요.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시 20살이네요. 그렇죠? 제 판장님 지금. 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이게 생각해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진짜 모쏠의 마인드다. 저는 운명 처음엔 믿었어요. 저도 좀 초반에는 내 운명이 대학교에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역시 아무것도 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찾아서 두 발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감을 너무 하셨어요. 저는 일단 여고를 나왔고 바로 취업을 해서 아. 1번 분 말씀하신 것처럼 20살이 딱 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나의 남자친구가 옆에 다가와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제는 좀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단계. 되게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셨던 것 같고 계속 저를 봐주셨던 걸 저는 알았으니까 눈이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를 운명을 찾으러 나온 거잖아요. 살짝 여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살짝이 아니죠. 운명을 찾으러 나온 거면 운명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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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저랑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셔서 재밌으셔서 진짜 친해지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재밌다. 더 알아가도 괜찮지 않나? 와. 와. 그냥 뒤집었어야 됐네. 고맙스럽네. 20살이셨던 분이랑 이제 20대 중반을 향한 사람들이 이렇게 1대 3으로 갈라지는 게 좀 약간 우프다?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뇨. 20살이니까 저는 그 생각 약간 너무 어렸었거든요. 이제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 약간 이런 것처럼 20살이니까 20살에만 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 불타는 연애 추구하는 편이에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제 이상이 바쁜 사람이어서 2주에 한 번 만나도 될 정도? 제가 바쁜 사람이라 약간 그 바쁜 거를 나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잘 통한다. 이게 시간이 너무 흐르고 너무 흐르고 너무 흐르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하고 싶으니까 여기 나온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설레고 싶어요. 그 연애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도 해보고 지금 잔잔한 인생에 이렇게 팍 폭탄을 터뜨린 그런 느낌일 텐데 그걸 한번 겪어보고 싶어요. 완전히 동감합니다. 오늘도 지하철 오면서 수많은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럽긴 했죠.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친해진 것 같고 자꾸 제 말에 동의를 격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약간 귀엽기도 하고. 저는 연애하면서 약간 궁금한 게 나 오늘 바뀐 게 없어? 약간 이런 거를 제가 하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 맞아요. 그쵸? 연애할 때 내 모습이 궁금해요. 맞아요. 내게 걸지. 한 번쯤은 생각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나왔거든요. 맞아, 나도 그랬지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았나.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친구 사이의 호감인 건지 이성 간의 호감인 건지를 좀 생각을 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4라운드 가서부터는 약간 그냥 뭐 적당히 사람 알아가고 놀면서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야? 자리가 오세요 웃어. 이런 거. 밸런스 게임 하면서. 네. 뭔가 재밌어졌어. 바뀐 것 같아 생각. 좀 긴장이 풀리고 말도 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처음 두 번째나 뽑힐 때는 사실 외모적인 이상형 위주로 많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치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적인 얘기를 알게 돼서 그만큼 더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나가서 더 좋은? 맞아. 오히려 나가서 니들 가! 눈뜨기 3초 전까지도 안 되겠지?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남자 7분이 그냥 몰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분 좀 쑥스럽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솔직히 여자 3번 분까지 나를 보실까? 그때도 일본 분이었어요. 아 됐다. 그 시간 내에 저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봐주셔서 좀 놀랐어요. 지금 이상해 너무 웃겨.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중간에서 뭐가 만나는 여기서 만나. 항상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우선이었는데 나를 계속 봐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좋긴 했는데 또 이런 게 처음이니까 좀 두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아가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애는 언제나 내적으로 생각이 잘 맞는 사람하고 해야 더 잘 맞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바뀌기 선택한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렘 반 기대 반이었는데 다 기대 반 설렘 반 기대 반 기대 이상이 뭔가 저도 올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은데 일관적이지 않았나요? 네. 우선 저는 사실 과연 못쏠들 8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 번에 괜찮다 하는 사람이 생길까? 되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손 잡고 나가나요? 아, 저희 뭐 소리예요? 저희 다른 사람들 손 안 잡고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먼저 갈게요. 조심히. 아, 조심히. 머리 조심하세요.